해나가 죽는 장면에서 저도 많이 놀랬는데 병규 씨하고 혜윤 씨도 이 장면을 명장면으로. 그거 진짜 좀 충격적이었어요. 왜? 저는 사실 대본으로 이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본방사수를 하는데 음악이 나오다가 딱 해나 언니 떨어지는 바로 그때 딱 음악이 없어져요. 맞아, 맞아. 그럼 갑자기 툭 미소가 나고. 언니의 그 클로즈업이 나오는데 너무 그게 이미지적으로 다가오니까 되게 보면서도 아! 이런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정규 씨도? 네, 저도 근데 갑자기 해나가 죽는 건 저는 원래 알고는 있었는데 이렇게 그 죽는 방식이나 이렇게 가실 줄 몰랐구나. 네, 이렇게 저 세상 갈 줄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다르게 갈 줄 알았는데 네, 아니, 조금 너무 좀 충격적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맞아요.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 컷 자체가 혜연이 말처럼 그 찍히는 이미지가 너무 좀 무서웠다고 해야 되나? 맞아, 좀 무서웠어요. 연출이 너무 좋았죠. 그 음악을 딱 꺼버리고. 드라마보다가 그 주제가 딱 나오면 막 심장이 막 벌렁거려요. 그 회차에 제작진 사이에서도 대본 봤어라는 말이 막 붙었어요. 그렇죠. 뭐 가서 안녕하세요보다 먼저 대본 봤어가 나오니까. 대본 봤어? 대본 봤어? 그럼 봤어. 야. 이게 대본을 보고 이제 촬영에 들어가시니까. 네. 그렇지. 아니 보라 씨는 해나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라고 예상하셨다고요? 어떻게요? 아무래도 이제 해나가 이제 흔히 말해서 어른들 찜짝 먹는 아이잖아요. 근데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레벨 최고 보스가 코디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누구예요? 넌 무서운 겸. 이게 어쩔 수 없이 내가 죽음으로 가는 게 아닐까. 너무 만렙이라서. 왜냐면 김세영 씨가 그 얘기 했잖아요. 넌 무서운 겸. 네. 그렇죠. 거기서 나 되게 불안하더라고요. 해나 죽겠구나. 근데 그 비하인드 스토리 때문에서요, 염정아 씨랑. 그 씬에서? 네. 그 침대에서 막 이렇게. 멱살 잡는 씬에서 비하인드 스토리가 거기 되게 이제 좀 공포스럽게, 음침하게 나오기는 했는데. 거기서 그 염정아 씨가 멱살을 잡잖아요. 네. 이게 원래는 대본에는 이렇게 턱을 잡는다라고 써있어요. 염정아 씨가 보라 씨의. 네. 염정아 선배님이 해나의 턱을 잡는다고. 그 예를 들면 이렇게 잡는 거죠. 근데 제가 볼살이 많다 보니까 염정아 선배님이 딱 잡고 이게 입이 붕어빵처럼 되니까. 근데 이거 너무 진지하시는데 너무 귀엽지 않냐고. 멱살 잡는 걸로. 그래서 멱살로 바뀌었구나. 네네네. 보라 씨가 그 김주영 쌤을 실제로 만났을 때는 어땠을지 딱 처음 만나자마자 바로 죽은 거 아니에요? 네. 어땠어요? 솔직히 저는 이제 선배님하고 서로 이제 대본상에서만 막 그래서 김주영 쌤이 누군데 이러기만 하고 만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가지고 처음 뵀을 때 솔직히 저는 TV 보는 거 항상 이제 화면 속에서만 마주했던 그렇죠. 진짜 그럴 수 있겠네. 같은 드라마를 해도. 아니 그 뭐 김성 씨가 만났는데 뭐라고 얘기 안 하세요? 너랑 나랑 호흡하는 거 처음이지 하시면서 해나가 여기까지 왔구나 이런 식으로. 해나가 이제 여기까지 왔구나 얘기를 하셨구나. 근데 보라 씨 그 지인들의 스포 요청에 많이 시달렸어요? 그래요? 아무래도 이제 저한테는 직접적으로 안 물어보는데 친구들한테도 많이 물어보나 봐요. 사람들이 아예 이제 귀찮으니까 대답 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프로필에 스카이캣을 물어보지 말라고. 프로필에 그렇게 놨어요? 네, 프로필에 스카이캣을 물어보지 마. 네. 언니 친구들도 되게 많이 물어봐요. 야 근데 보라 씨가 그렇게 올려놓으면 되게 무섭겠다. 스카이캣을 물어보지 마. 너무 직접적이다. 그러니까. 너무 직접적으로 써놨네. 보낼려다가도. 이게 또 웬일이야. 보라 씨 언니가 유치원 선생님이세요? 네. 둘째 언니가 유치원 선생님. 진짜? 유치원에서 그 언니가 좀 너무 닮아가지고. 네. 예.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니까 아무래도 학생들의 부모님들이 가끔 그쵸. 아이들을 데리고 올 때 이제 혹시 스카이캣을 보세요 선생님 이러시면서 거기에 해나라는 역할이 나오는데 선생님이랑 너무 닮으셔가지고 꼭 얘기하고 싶었다고. 그래서 언니가 그냥 원래는 잘 말 안 하는 성격인데 사실 제 동생이에요 하니까 처음에 되게 놀라시고 그때 학부모님 입장에서 해나 언니네? 그 정도로 닮았나요? 많이 닮았어요? 네, 이제 둘째 언니랑 유독 많이 닮아서. 둘째 언니. 진짜. 집에 언니들도 다 미인이신가 봐요? 네네. 네네. 또 오는
괜찮아요. 아직 많이 풀리셨네, 굉장히. 아, 근데 최근에 작은 언니가 카페를 갔었는데, 네. 이제 카페 알바생 분이 언니를 계속 쳐다보더니 갑자기 위에 음악을 위올라. 언니도 그 언니 절지에 지금 언니 불편해서 어떻게 앉아 있었어? 아, 지금 언니도 이게 캐슬 끝나기 전까지는. 예. 되게 닮으셨나 보다. 아, 오늘 그 캐슬의 아이들 특집으로 오늘 함께하고 있는데 먼저 한번 저 이분들께 한번 좀 저희가 궁금한 걸 한번 여쭤보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캐슬 둘러싼 많은 궁예분들이 있었어요. 네. 그 해나 엄마가 예서와 해나를 바꿔치겠다라는 게 제일 그럴싸했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죠. 얘기 있었어요. 네. 네. 설득력이 좀 있었어요. 예를 들면 해나 엄마가 간호 조무사인 점.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바꿔치기를 할 수가 있다. 또 김은혜 씨는 병원비가 얼마나 큰지 알 텐데 어린 해나가 구해오는 돈에 출처를 묻지 않는다. 맞아, 그랬어. 그죠, 그죠. 맞네. 그리고 이제 그 한서진 씨의 그 대사. 김은혜가 애를 가졌다면 분명 나한테 말 안 했을 리가 없는데. 그렇죠. 또 뭐가 있어요? 그 문자. 김은혜가 강준상에게 보내려던 문자가 이제 당신 딸이 점점점 끝나 있잖아요. 거기서 끝났어요. 그 뒤가 뭐냐. 맞아. 맞아. 그리고 또 있습니다. 그 해나의 상상신에 네. 요 세 명만 나오는 게 원래 요 가족 아니냐. 그렇죠. 그렇지. 친자매 아니냐. 예빈이와 해나가. 그리고 예서의 대사 중에 이제 엄마네 친엄마 맞아? 이렇게 안칼지게 물어보는 점이 있잖아요. 이게 복선이니까. 그러니까 요게 이제 어떻게 된 거죠? 얘기를 좀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요게 이제 어떻게 된 거죠? 얘기를 좀 해주신다면. 예. 저 분들 내가 다 듣고 엄마 정말 우리 엄마 맞아?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말해도 돼요? 네. 말해도 돼요? 아 진짜? 아니에요. 아 뭐야? 정말 아 짜증나. 아 이게 아 나 그래서 이게 생각했거든. 이게 딱 보니까 진짜 혹해요. 혹해. 네, 혹해요. 오. 아니 그리고 이 추리가 더 믿음직스러운 게요. 보라 씨랑 그 염정 씨랑 또 닮으셨어요. 예전에 염정 씨 아역 맞아요. 맞네. 아 염정 씨 아역을 한 적 있었고. 네. 로얄 패밀리라는 드라마에서 잠깐 이제 한 7, 8년 전에. 아 그랬구나. 알고 보니까. 바꿔치기를 하는 거다. 우리 아이가 더 행복하게 지내라고 그런 글을 봤었을 때 아닌 거를 알면서도 저도 살짝 좀 흔들렸거든요. 만약 진짜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추리가? 그럴싸하니까. 네. 그럴싸하니까. 아니 혜연 씨는 이 추리가 진짜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고요? 네, 저도 언니랑 똑같은데 그래. 되게 너무 타당성이 있어서 저도 그러니까. 그 뒷대본이 네. 아직 안 나왔던 상황이어서 초반에는 아니야 우리 엄마 맞아 이랬는데 점점 아닌가? 아닐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작가님께서도 이거 보셨으면 혹하셨을 수도 있어요. 네. 아, 저 부분을 놓쳤다. 나쁘지 않네. 작가님도 진짜 네. 그러실 수 있어요. 되게 신선하네요. 어떤 추리가 있었나요? 혹시 뭐 들은 얘기 없어요, 추리? 저는 얘랑 사랑하는 사이도 있어요. 이게 뭐예요, 어떤 거? 그래요? 좋은 소리 되게 많아요. 그 형제가 왜 사랑을 해요? 쌍둥이인데 저희가 서로를 굉장히 아끼니까 혹시 사랑하는 사이 아니냐. 또 평소에 이제 병규 형이 이제 막 학교 하면은 보조 출연 친구들이 되게 네. 있잖아요. 있는데 저한테 되게 애교를 많이 부려요. 막. 제가 앵겨요 자꾸. 나 걔만 만나면 맨날 이렇게 이렇게. 이러니까 있고. 이러니까. 근데 스킨십을 좀 많이 하는구나. 네, 아 제가 동희를 17살 때부터 봤어요. 제 안양 예고 후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 근데 동희 씨는 이런 마음을 모르고 좀 조심하자는 얘기를 했다고. 아니, 그냥 좀 그 오해가 있으니까. 네. 그 오해가 좀 많아요. 또 이런 추리가 있었어요. 그 해나가 병원에 실려갔을 때. 물 주세요라고. 아까부터 물 달랬어요. 목이 타나봐요, 아빠. 그게 아니라 우주예요. 아 진짜? 야 이게 별의별 주제야. 이거 배웠어? 이거 맞죠? 우주예요라는 거예요? 아니 대본에 뭐라고 돼 있어요? 대본에도 물 주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너무 아프다 보니까 그 말이 안 나와서 그냥 물 주세요 하는데 주로 끝나니까. 일부러 우리 헷갈리라고 약간 흐린 것도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손가락으로 조가락 낀다고. 제가 아빠하고 손잡으려고 하는데 이 손이 하필이면 우주를 가르친다고. 우주예요. 그러니까 아빠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손가락이 우주를 가르쳤다 이 얘기죠. 이 추리에 대해서. 우주인데.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추리는? 아니요, 이거는.
아, 이거는 그냥 끼워 맞춘 거다. 네. 오. 이게 뭐 하나의 이런 또 재미 아닙니까? 드라마를 보면은 아, 나는 맞아요. 맞아요. 그렇더라. 그럼 막 서로 네. 얘기하는 거죠. 아, 이건 또 뭡니까? 예. 네. 이건 또 뭐 우주 자해설? 뭐야? 커터칼 소리가 들렸는데 우주는 괜찮은 겁니까? 뭐 이렇게 난 못 들었는데 어디서요? 커터칼 소리가 어디서 들렸어요? 그 시인에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들어오기 전에 그 드르륵 소리가 들어갔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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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들려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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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들려다 예? 예? 아 들렸네 예? 예? 지금 들리니까 또 이거 뭐야 이거 무섭다 이거 근데 이런 거 누가 찾아내시는 거예요? 근데 뭐 보는 소리예요?